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음악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 많습니다. 예.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키스를 보고 시작했죠. 키스. 예, 키스죠. 락밴드는 무슨 롤링스톤즈도 아니고 비틀즈도 아니고 키스죠. 이게 네. 키스를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왜 꼬마가 한 유치원생쯤 되는 네. 애가 성인 영화 극장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 그죠. 충격이죠. 예, 정말 쇼크. 충격이죠. 난그 초등학교 때그 키스 잡지 같은 걸 보면 그렇죠. 무서운데 막 무섭고 봐서는 안될걸본것 같고, 예, 그렇죠. 막 그냥 이렇게 단지 뭔가 그런 젠틀하고 노멀한 베이직한 밴드가 아니라. 아니라 막, 막 발광을 하니까.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 네. 성인이 된 기분 있잖아요. 엄마 몰래 무슨 어디 저기 숨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은 기분. 예,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키스가 그런 게 있죠. 예. 네. 그 뭐랄까? 중고등학교 때 키스를 접했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분유 뛰자마자 술 먹는 느낌이랄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그런 있어요. 네, 확 느낌, 가는 느낌이 좀 확 있죠. 가는 느낌인데, 음악을 들어보면, 네. 뭐, 요즘 뭐, 하드코어 메탈 밴드도 아니고, 네. 레드 제플린 같이 무슨 하드한 블루스 밴드도 아니고, 네. 핑크 플로이드 같이 뭐, 이렇게 심각한 뭐, 그런 밴드도 아니고, 그렇죠. 락앤롤 밴드입니다. 그냥 신나고, 맞아요. 뭐, 노래 제목이 뭐, 크리스틴 16. 크리스틴은 16살. 네. 뭐, 레이디스 룸, 여자 화장실. 네. 이 사람들 네, 봐라. 뭐, 예. 그리고 뭐, 베스. 예, 뭐, 네. 피터 크리스가 부른 명곡 베스 있고, 디트로이트 록 시티. 네. 그거를 뭐, 그 노래를 듣다가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가 나온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도 있어. 디지털 미디어 시티. 네, 그렇죠. 있죠. DMC죠, 네, 예. DMC 있죠.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있죠. 다음 역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누나 거기만 디트로이트 지나가면. 메탈 시티 같죠? 자꾸. 네. 거기만 지나가면 웃겨. 그렇습니다. 히스가 그러니까 생긴 거를 보면은 완전 막 쓰래쉬 메탈 아니면 네. 막 데스 메탈 같은 거할것 같은데 안 그렇고요. 무슨 약간 생긴 거 나인인치 네일스 막 이런 그런 느낌이 게네 뭐. 그런데 아니고 되게 발랄한 네 신나는 락앤롤 밴드라는 사실. 네, 아이바네즈의 기타 PS10은요 폴 스탠리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인데 가격이 지금 355만 원입니다.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아, 이거는 비싸게 받아도 돼요? 네, 이게 아이바네즈의 아이스맨 모델이랑 그러니까 아이스맨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폴 스탠리 시그네처로 만든 모델인데 고급스러운 사양들이 여러 군데 포진해 있습니다. 일단 마호가니 바디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야, 폴 스탠리를 폴 길버트도 좋아하는군요. 네. 이건 파이어맨인가? 그렇죠? 파이어맨. 네, 그 거꾸로 저기 된 거, 나스 이게 네, 이거 그것도 거꾸로 있고요. 박은 네. 거잖아요. 저기 뭐야? 폴 길버트도 요 아이스맨 요 스타일 되게 좋아하니까 그 각각 뭐그 아이바네즈에서 좀 엔더스 오래 하신 분들이 요 디자인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스맨 기반의 나는 디자인에. 아이바네즈 그러면 이거부터 떠올라요. 연식이 아이스맨부터. 오래돼서 그런지.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오래 쳤어요. 데프 레파드의 필 콜렌도 네. 아이스맨을 오래 쳤습니다. 네, 필 콜린 시그니처도 얼마 전에 했었죠. 예. 네, 요것도 3피스 메이플렉 세린넥이고요.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급 사양이죠, 네, 뭐. 최고급이죠. 그리고 요게 너트가 해프본 해프 브라스. 예,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해프 브라스가 앞에 있고요. 네. 뒤쪽에 본이 본이 있어요. 있고요.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이바니즈의 최고 사양에 적용되는 그런. 그렇죠. 나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이머 덩컨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호호. 5구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 커스텀 5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투 볼륨 원톤이에요. 네, 투 볼륨 원톤 픽업 아, 픽업 셀렉터 볼륨, 그리고 뒷픽업. 지브랄타 브릿지. 지브랄타 같이 넓네요. 야, 네, 브릿지 멋있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아크릴 아, 그래, 네. 거울이죠, 거울. 예, 이제 이게 고가품이라 이거 뜯어볼 수가 없는데 참 뜯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멋진 디자인으로 중무장한 네, 살짝 폴 스탠리 뜯어볼까 이거 모델을. 같으면? 오, 좋네요, 이거. 네, 그렇죠. 야, 보통 좋습니다. 80년대까지 키스 사진을 보면 폴 스탠리가 계속 이거 들고 있죠. 네네네. 막판에 락앤롤 올라이트 할때 뽀개는 기타도 이거예요. 아, 근데 그 기타가 여러분 이렇게 이걸 잡고 스테이지에다 이렇게 치면은 뽀개질 것 같죠? 스테이지가 뽀개집니다. 기타 그렇게 뽀개지게 만들거나 되게 단단한 물건인데 폴 스탠리가 한 방에 뽀개죠. 이렇게 네. 박자에 맞춰서 꽝, 꽝, 빠작 이렇게 뽀개는데 여기 이렇게 그 뽀개는 선을 그려놨대요. 아, 뽀개는 잘 선을요? 뽀개지라고. 아, 그렇군요. 예, 강목에다가 미리 펌프하고 온 것처럼.
갑자기 그 뽀갤 때쯤 되면은 기타를 바꿔 들고 나와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뽀개지는. 안 뽀개니까. 네. 노키아 같은 네. 그런 기타니까. 신나죠. 네. 그리고 에이스 프렐리 시그니처는 깁슨에서 나왔는데 그 한 1,000만 원 해요. 네. 네.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거긴 키스 얼굴이다 그려져 있어. 막. 야, 그렇습니다. 네. 요거 또 사운드가 기대가 되네요. 355만 원짜리. 네. 원래가 한 500만 원 했나봐요. 네, 원래가 네.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일본발 또 폴 스탠리 시그니처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신체검사 해봐야죠. 신체검사를 이거 어떻게 재야 돼요? 꼬랑지가 있으니까. 네, 꼬랑지. 109요, 109. 무게가 무게 4.05 난 3.95 4 근데 너무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 무겁네요. 나 4.2 4.2요? 4.1 4.2까지는 아닌 것 같고 4.1 너무 커갖고 4.19 대박 와 4.2도 할 거야. 맞았네요. 아이씨. 진짜 무겁네요. 근데 무거운데 커갖고 비주얼도 큰데 무거우니까 네. 또 그렇게 깁슨은 왜 작은데 무겁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큰 기타예요. 그냥 큰 기타. 큰 기타. 큰 기타. 36이요. 그것도 얇, 엄청 얇아요. 36에 79요. 아니요. 77이요. 77. 네. 36에 77. 이게 폴 스탠리 이 사람이 손이 커갖고 이것도 장난감 같아. 칠 때 보면 앱 코드 잡으면 손이 막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펴서 잡지도 않고 여기만 두 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두 마디로 걸쳤는데 6번 줄까지 싹 들어가잖아요. 네. 무서워 죽겠어 아주. 이걸로 뭐 뭘 치냐? 이거 뭐 블루스를 쳐볼까요? 미국 밴드니까. 그 히데 있죠? 히데. 그 엑스제팬의 히데. 네. 그 양반도 키스 듣고 음악 시작해갖고 얼굴에 그려 우리도 그려보자 그래갖고 그렇죠, 네. 비주얼하게 어떤 뭐랄까 키스가 원조고 뭐 두 번째가 뭐 엑스제팬쯤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엑스제팬 노래가 좀 조잡하고 키스 노래는 너무 안 조잡해. 너무 뭐 없죠. 네, 코, 네. 뭐 저는 엑스제팬 뭐 워낙 좋아했습니다. 예, 엑스제팬은 막 사실. 피아노 선율도 나오고 막 그런데 키스는 뭐 그냥 하나 봐요. 저 중고등학교 예. 때 비주얼 락하면 사실 키스보다는 엑스제팬이 저희 예. 세대였죠. 엄청났죠. 아 묵직합니다. 클린톤 척척척 훑고 바로 디스 들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기타 소리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자, 마샬 클린. 희미하죠. 등치값 하네요. 무서울 것 같아 왠지. 야 팬더 개인이고요. 러브건 노래 좋죠. 러브건. 네. 야, 우리 러브건 이제 했었는데 사랑의 총알을 네. 받아라 예. 했었었는데 예, You pull the trigger 네. of my 다다다다 언제 했었지? 다다다. 했었는데 한번 그거 은색 기타 그 네. 키스의 새로운 기타리스트 그 아이바네즈 시그니처 때 거기 할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삐죽삐죽한 멜빵이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You keep it down.
신납니다. 아, 맨날 놀제. 아, party every day. I want to rock and roll. 굉장히 신나네요. All night. 좀 강한 반주에다가 한번 맞춰볼까요? 이게 강한 기타는 아니고 소리만 우렁차고 네. 그냥 그래요. 이게 빈티지예요, 약간. 그렇게 막 우리 그 특성 살린 그런 살벌한 기타랑은 좀 달라요. 됐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지키? 네. 시원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기타도 시원시원. 엄청 신나는데요? 다시 한번. 네. 아우 신납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기타 잘 만들었어요. 무거운데 그렇습니다. 그 밸런스가 맞고 참 편해요. 이렇게 딱 네. 치면 탁탁 안기고 참 편하네. 네.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돈 있으면 사고 싶다. 네, 355만 원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 지금 요새 기타 왕중왕전 댓글 계속 받고 있죠. 지금.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걸 준대? 엄청나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지금 수배하고 확보를 있네. 했다고 합니다. 꽤나 가격대가 높은 선물들도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 선물들도 뭐 엄청 그러니까 그 막 수십만 원짜리의 그 선물을 댓글 하나로 받아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죠. 뭐 엄청난 네. 뭐 선물들과 그리고 또 짜잘짜잘한 또 악세사리들까지 뭐. 해서 정말 수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투표를 그 왕중왕을 선정을 하려면은 또 여러분들의 또 투표 수가 좀 많아야지 이게 좀 유의미한 그 순위 산정이 되니까 거기도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네. 내린 투표 반 그리고 시청자 그렇죠. 투표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매길 예정이고요. 네, 많이 많이 풍성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뮤즈텍 이거를 타이니 튠을 여기다 장착하니까 지독히도 안 어울리는군요. 아, 네, 정말 안 어울리죠. 이 정도 기타를 치실 분은 뭐 이만한 거 아니 아닙니다. 이거 누가 튜닝 해주는 기타를 치셔야 돼요. 아, 네. 예. 이거 자기 셀프 튜닝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누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아, 네. 멜빵 딱 해갖고 탁 매줘야지. 네. 이걸 지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기타 아니에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기타 아닙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평 두 개로 드리겠습니다. 나 돈 있으면 이거 산다. 투 키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돈만 썼으면 산다 이거. 야. 저는 그 키스가 이제 비주얼이 워낙에 뛰어난 또 밴드잖아요. 비주얼 그러니까 잘생긴 걸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비주얼 자체가 네. 워낙에 이제 또 확 오는 게 있잖아요. 키스만큼 비주얼 되는 기타 이렇게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키스의 네. 폴텔리의 메인 기타였어요. 그렇습니다. 키스의 비주얼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앨범 그때도 약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앨범 딱 열어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스페셜 생수처 해갖고 이렇게 이름 써있고 그렇고 막 나이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앨범 가운데 지네 사진이 딱 네 명이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밴드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악기만 쓴다. 드럼은 펄,
기타는 깁슨 딱 써있어요. 어... 엔도소를 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기타 줄맛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아, 그 엔도소의 그 업체들이 보람을 느낄 만한 밴드. 네, 보람을 느껴요. 그, 그 깁슨 마크랑 펄 마크랑 아이바니즈 마크가 이만한 키스 있나요? 보람 있네요. 네, 좀 화끈해야지. 그렇죠. 아마 엔도서 해갖고 이렇게 기타를 전면에 내세운 밴드도 키스가 처음이 아니었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정확한 저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줘야죠. 아, 대단하네요.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장르적으로 굉장히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생각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생각을 좀 확고하게 하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팬심에 의한 네. 만점입니다. 저는 약간의 이제 뭐 범용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가격. 가격이 높은 데에 비해서 너무 좀 장르 편향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점수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좋긴 좋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키스의 폴 스탠리 시그네처 모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왕중왕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